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FOMC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월가 전망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비앙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e bond market, 채권 시장은 taking some comfort,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 doing its job,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내년 금리 인상을 총 두 차례가 될 것이라고 점치면서 첫 번째 인상 시점은 6월이라고도 밝혔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둔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세워볼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네. FOMC 회의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의 이런 시그널, 시기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질까요? 힌트가 나올까요? 그렇죠. 지금 지금 고용 괜찮고 인플레이션 네. 우리가 생각대로 6.8%, 7%대에 간다.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비앙코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두 번. 네. 그러니까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심지어는 여섯 번 할 거냐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면 두 번으로 하는 게 전반적인 부분, 이 동의 체제로 가기 때문에 몇 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번 하느냐가 지금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들은 안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앙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미크론은 변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내년 3월 달에 이제 사실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FOMC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증시가 안도감을 가면서 안도감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 안도감인데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두 번으로 굳어져가는 모습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위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시의 불안감,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약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이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로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책 시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헝다그룹이 사실상 디폴트를 맞았는데요.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제한적 디폴트로 등급을 강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 셀럽이 한마디를 했는데 자, 우리는 이 사태를 디폴트라고 for a long time already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dared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레이팅스, 신용평가사들은 밀어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label this, 여기에 라벨을 붙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consequences, 결과를 감당하기 싫어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헝다가 공식적인 디폴트 라벨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더 낮은 비용으로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 경제뿐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는 헝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헝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러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관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헝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헝다가 자기네 자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지금 지불 불능이 됐기 때문에 사실 헝다에다가 이런 어떤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뭐 얘기가 안 되죠. 근데 더욱더 뭐냐면 중국은 지금 부채가 굉장히 큰데 헝다 그룹으로 보면 그것을 쪼개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나와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헝다와 텐센트가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그게 중국 1위예요. 네네. 그거는 텐센트로. 그다음에 지금 뉴 에너지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지금 샤오미로. 자르고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테이퍼링하고 쪼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은
지급준비율 지준율 지금 낮추고, 하락했단 말이죠. 네. 지금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럼 지원 지출가 지금 통화정책을 거꾸로 가는 결과는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지금 규칙이 주목되는 부분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안화 강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예상 시나리오들 굉장히 변동성은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서는 유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진행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굴곡들을 지나가는데 요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지금 예 계속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지금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축의 고삐를 조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조금 더 확장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자사 주식을 팔고 있는 CEO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48명의 CEO들이 주식을 팔면서 각각 2억 달러 이상의 판매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이번에는 왓튼 스쿨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자, what you're seeing,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21년 insiders,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은 최근 10년 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waves of sales, 판매 물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붐의 저물대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CEO들 가운데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그리고 메타의 마크 주커버드도 버그도 활발하게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고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주식을 팔고 있는 기업의 CEO들,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지난주에 또 팔았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가 답을 내려주고 간 것 같아요. 네. 고점 매도죠. 이거는 그럼 이 뭐 사실상 우리가 매일 보도했던 게 이 내부자들은 저점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외부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외부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판 거는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지금 뭐 어마무시한 지금 대규모 과세가 지금 그렇죠.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팔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가는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보다는 4배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우리들 눈에 이제 띄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635억 달러, 한 74조 정도를 지금 팔아 제낀 부분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우리 주식이 평탄화하는 과정에서는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고요. 네. 변수보다는 이제 고점을 지금 앞으로 쭉 가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좀 내려올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레이더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CEO들이 뭐 주식을 좀 매도를 했는데 뭐 고점인 영향도 있고 미국에서의 과세가 또 엄청난 과세가 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역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금과 함께 셀러본 바리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